주택임대사업자 무조건 등록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등록하면 위험한 사람들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게 됐는데요. 5월이 되면서 임대소득신고라든지 등록임대사업자 자진신고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을 듣다 보면 이분은 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까?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위험한, 등록하면 안 되는 사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좋다고 하니까 무작정 등록하려고 하시는 분들, 특히 다주택자이면서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다면 무작정 등록하셨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변의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신 이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분들은 장점만 봐요. 물론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세제 혜택 많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보셔야죠. 단점은 먼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가 앞으로 민특법이라고 부를게요. 민특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요. 이제 이거는 지자체,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시, 군, 구청에 등록을 하시는 거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거는 세무서,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세무서에 가서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두 번 왜 할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쉽게 설명드리기 참 힘듭니다. 그래도 그나마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이유는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세금에는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습니다. 세금을 걷어가는 주체가 국가면 국세, 세금을 걷어가는 주체가 지자체면 지방세라고 부르는데, 국세는 국세청과 세무서가 담당을 하고요. 지방세는 지자체가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금 혜택을 받는 것 중에도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담당 기관에게 내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을 각각 함으로써. 시작부터 복잡하죠. 그나마 다행인 건 과거에는 두 군데 모두 방문해서 등록을 해야 했다면 지금은 인터넷으로 쉽게 할 수가 있고, 지자체에서 등록을 할 때 세무서 사업자 등록까지 한꺼번에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불편함은 덜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등록만 하면 세금 혜택 다 받을 줄 알았더니 아니죠. 주택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이냐, 밖에 있는 주택이냐, 취득은 또 언제 했느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또 언제 했냐에 따라서 세제 혜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취득 같은 경우는 2018년도 9월 14일 전에 취득했느냐, 이후에 취득했느냐, 등록은 2018년도 4월 1일 전에 등록했느냐, 이후에 등록했느냐, 2019년 10월 24일 전에 등록했느냐, 이후에 등록했느냐, 2019년 12월 17일 전에 등록했느냐,
이후에 등록했느냐에 따라서 세금 혜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머리 아프기 시작하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금 혜택을 주는 만큼 거기에 따른 의무사항도 발생합니다.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5% 증액 제한, 금액 조건, 면적 조건 등을 충족해야 세금 혜택을 준다는 거죠. 만약 이러한 요건들 위반하면 과태료도 무섭습니다. 위반 항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대 3천만 원까지 나오니까요. 더 무서운 건 과태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무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세금 혜택도 주지 않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축소하고 있죠. 지금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외에는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나마 남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을 해야 하고요. 그 이후에는 앞으로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세금 혜택 없습니다. 그만큼 이 모든 사항들을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포괄양수로 넘겨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임대의무기간 승계에 대한 오해 때문에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기존 주택임대사업자가 8년짜리를 등록하고 4년 임대하다가 포괄양도양수로 넘겼을 때 넘겨받는 사람은 전 사업자가 4년 임대했으니까 나는 나머지 4년만 임대하면 되겠지라고 생각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 반은 맞고 반은 틀리거든요. 제가 앞서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려면 민특법상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어려운 내용을 제가 굳이 설명드린 이유는 지금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예요. 즉, 민특법상 임대의무기간은 승계가 됩니다. 나머지 4년만 채우면 돼요. 그런데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소득세법이나 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이런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의무기간은 승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4년만 임대하고 팔았다 라고 가정하면 과태료는 안 나와요. 민특법은 승계가 되니까. 그런데 세금 혜택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딱 한 가지 세금 혜택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따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핵심은 민특법상 임대의무기간은 승계가 되지만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의무기간은 승계가 되지 않는다. 내가 만약 넘겨받으면 나는 지금부터 세금 혜택 받기 위한 임대의무기간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택수에서 빼준다고 하니까 모든 세금에서 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만 하면 모든 주택에서 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는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특히 양도세, 중과세에서 실수 많이 하시는데 해당 임대주택이 요건을 충족해서 양도세, 중과세 배제를 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 임대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중과세 판정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것도 제가 차후에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양도세, 중과세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빠지는 것 아니다. 심지어 청약할 때도 빠지는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주택수에서 빼준다는 건 딱 한 가지 경우입니다. 바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정할 때만 임대주택을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것인데 이마저도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시가 수도권은 6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 5년 이상 임대, 그리고 임대료 5% 증액 제한 이 요건을 충족해야 주택을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을 두 개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택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요건을 다 갖춘 장기 임대주택이 되고요. 그랬을 때 나머지 하나, 이 주택을 나중에 팔 때 양도세를 비과세 판정할 때 임대주택을 주택이 없는 것으로 봐서 그 거주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는 겁니다. 평생에 한 번을. 주택임대사업자는 하나의 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이 섞여 있다 보니까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거니까 힘드시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주택임대사업자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과정에 따라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는지 또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기존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링크를 걸어놓을 거고요. 아래 더보기에도 제가 써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무작정 등록하면 위험합니다.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생각하신다면 내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함으로써 어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의무사항들이 있는지 그 의무사항들을 내가 꾸준하게 지켜갈 수 있는지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최소 8년 이상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시간을 내가 버틸 수 있는지 중간에 판다거나 이런 일 없이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도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사고 팔고 해야 되는 좀 단타 위주 단기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감안했을 때 나에게 실제적인 이익, 실익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잘 따져보시고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 때 그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